요즘 대세라는 챗GPT. 아이폰 발표 이후 가장 혁신적인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하는데요. 챗GPT에게 관세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물어보니 이렇게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도 바로 사용할 만할까요? 그래서 직접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비타민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당신은 식약처의 승인과 판매국에서 승인한 제품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15만원 미만의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위 상황에서 전체 물품 가격은 70불이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정확한 수입 요건과 규정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나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괌에서 명품 가방을 사서 한국에 온다면 반드시 그 상품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과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의 관세를 내야 하는지는 상품의 가치와 원산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서 사치제, 예를 들어 고가의 가방 같은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정확한 세금은 원산지와 상품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법은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품의 요구사항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이나 관세사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항상 모든 물품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벌칙이나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챗GPT는 신속한 답변을 줄 수는 있지만 아직 개발 단계이다 보니 관세법이나 수입통관 관련 질문에 오답을 주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등 전문적인 수준의 답변은 현재 어려워 보입니다. 챗GPT의 말대로 수출입 등 무역 관련, 해외 직구, 여행자 물품 통관 등이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문은 관세청 125나 관세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네요. 또한 모든 물품에 대해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